주말 오후 서울시립과학관을 찾았습니다. 강당을 꽉 채운 시민들이 한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우주선들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 전에 있었던 미션들이 우리한테 좋은 지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탐험을 하면서 이 지도를 더 개발할 거예요. 강연 주제는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미션. 작년 5월 화성으로 발사돼 11월 화성 엘리시움 평원에 안착한 인사이트5의 한국인 내비게이션 엔지니어가 화성 탐사선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은 물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태양계에서 인간의 이주 가능성 1순위로 꼽히는 행성으로 다양한 연구와 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나사 연구원들은 자신이 맡은 연구뿐만 아니라 막대한 연구비가 투자되는 우주 탐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중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 또한 연구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사 연구원들은 대중들한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리고 이렇게 그거를 위해서 익사이트되는 그런 거를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로 자주 나가서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룹이라든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데서 가서 같이 이런 거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저희 경험을. 현대 사회에 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사실은 과학 기술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과학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면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 나사의 우주선을 직접 만들고 수리하는 연구원이 들려주는 전문적인 지식과 생생한 경험은 우주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탐사선의 궤도를 계산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아무래도 이제 추진체가 이제 도달하는 시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참 신기했고 또 저 궤도를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수학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뭘 공부하면 앞으로 저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나사는 내년 7월 또 다른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지구와 수천만 킬로미터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낯선 행성 화성을 향한 숱한 도전을 통해 과학자들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나사에서 하는 이 모든 미션들은 결국은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호기심, 인간의 호기심.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탐험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탐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대답을 하기 위한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걸 연구하라고 화성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